오늘 내가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차분히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글로 좀 써왔으면 좋겠어. 네. 읽어보자. 네. 네. 아. 피디님께서 인성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피디님께서 무엇이든지 꾸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약간 지어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야기하며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진실이고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진실된 사람은 꼭 나중에 모두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솔직히 뭐 친구들이나 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자기 노래에 약간 부풀리는 게 없는 사람은 정말 드물 거야. 네. 나 역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그런 거야말로 진짜 계속 노력을 해서 고쳐나가는 거지. 나는 그런 면이 있어. 나 나쁜 사람인가 봐.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그런 성향 좀 있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 말할 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인지를 하고 나서 내가 또 그랬네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할 때는 다음에 분명히 좀 나아지거든. 네네. 그 다음.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항상 남들보다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런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많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들보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남들만큼이라도 빨리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100% 성실하게 노력하지는 못했습니다. 연습하다가 집중 못할 때도 있었고 다른 생각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득 피디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에 내가 피디님처럼 철저하게 플랜을 짜서 움직였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랜을 세우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플랜대로 갈까 안 갈까? 안 가. 플랜은 계속 고치는 거 알겠지? 너무 세워놓고 왜 이거대로 안 가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고.